이어서 하겠습니다. 6주단경 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저 옛날 달마 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었으므로 이 가사를 전하여서 이로써 믿음의 채로 삼아서 대대로 서로 이어왔거니와 법인 사실상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누구나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알게 함이니 예로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이 오직 이 본체를 전하였고 조사와 조사가 서로 엄밀히 붙인 것이 전한 것이 바로 이 본심이니라. 법의는 이것이 다툼의 실마리가 될 터이니 너에게서 그치고 뒤로 전하지 마라.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실낱에 매달린 것과 같게 되리라. 너는 어서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시간까지는 육조해능이 이제 깨닫고 법을 이제 물려받아서 인가를 받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인가의 증표로 그 법의 옷을 물려줬다 이거예요. 이 옷은 이제 달마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법을 이었다고 하는 증표로 이 옷을 물려주는데 너까지만 받고 너 밑으로는 이걸 그만 전하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꾸 싸우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여러분, 진리의 세계도 일종의 권력인가 봐요. 그래서, 누가 그 옷을 물려받느냐를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이제 너한테까지만 그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 그 용어가 달마 스님이 중국에서 부처님 법을 마아가서 안한 이렇게 쭉 내려와서 28대 조사가 달마 보리 달마거든요.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선종을 창설하고 선종의 초조가 돼요. 그래서 초조 2조, 3조, 4조, 5조, 6조가 지금 해능이지요. 근데 6조까지는 있는데 7조란 말은 없어요. 그 뒤로 7조, 8조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6조까지만 이 법의를 전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냥 전해서, 그냥 깨달았으면, 깨달은 사람이 그냥 이어주면 그걸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래서 초조, 부처님의 1대 제자가 마아가섭, 2대 제자가 안한, 그리고 쭉 내려오면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수,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고, 28대가 오잖아요. 28대가 중국에서 1조가 되어서 6조까지 하면 총 합치면 33, 6조가 부처님으로부터 따지면 33조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6조가 살았던 게 7세기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7세기까지 한 1200년 정도? 1200년간 33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장수하신 편이니까 33대가 내려와서, 그래서 6조에서 끝이 납니다, 그것이. 그리고,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나 봐요. 이게 나무꾼이지. 글자도 모르지. 나이도 어리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출신도 미천하지. 그리고 머리도 안 깎았지, 심지어. 근데 이 사람을 6대 조사로 딱 지금 임명을 하니까 그 위에 청청시하에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인정을 못해서 이제 해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다. 어느 곳을 향하여 가오리까? 오조가 말씀하시기를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으라. 한자가 좀 다르지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이런 하나의 가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너의 법을 펼 때일 거라라고 이제 이렇게
예언을 좀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말을 이제 한 거예요. 내가 삼경의 의발을 받아들고 또 말씀드렸다. 제자는 본시 남중국 사람이라 이곳 산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부로 빠질 수 있습니까? 오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리라 하신다.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오조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오조사. 중국의 여러분 양자강 아시죠? 장강이라고 하는. 위에는 북경 밑에는 황하가 있고 또 한참 내려오면 양자강, 장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강 아래가 주로 이렇게 지금 선이 많이 벌어지는 곳인데 호남성, 동정호 있죠? 동정호 아래 그리고 강서성이라고 해서 호남성하고 강서성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호남성과 강서성이 역대 선의 조사들이 많이 배출을 한 곳인데 여기가 양자강 바로 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강구 오조사는 양자강이 바로 위에요. 붙어 있어요. 양자강에. 그래서 황매현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도 오조사가 이렇게 있어서 그곳에서 양자강을 건너서 피신하려면 좀 육조 해능이 사투리가 심하니까 이 근처에 있으면 금방 들통이 나니까 고향 땅으로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려면 양자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건너는 나루터 이름이 강구예요. 지금도 강구시가 있습니다. 그 강구의 양자강은 굉장히 강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보고 아니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데 세상에 가도 가도 강인 거예요. 그 정도로 넓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강구에 가면 구강이라고 하는 아홉 개의 강이 만나는 그런 교통 요지가 있습니다. 오조가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전송하리라 하신다. 오조와 함께 곧 구강역에 이르니 마침 배한 척이 있었다. 오조께서는 나에게 배에 오르라시고 노를 잡으시고 친히 저으셨다. 내가 말씀드리기를 화상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마땅히 노를 젓겠습니다. 하니 오조 말씀이 내가 마땅히 너를 건네주리라 하신다. 내가 여쭈었다. 자, 미혹한 때는 스님께서 건네주셨거니와 깨친 다음에는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공부상에 깨닫기 전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힘입어서 깨닫게 되지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걷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걷는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피안으로 건너간다. 불교에서는 이 고해가 이쪽 언덕 차 아니고 그리고 열반의 땅은 피안 저쪽이라 그러죠. 그래서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 할때이 걷는다는 말은 그런 이제 뜻이 있겠습니다. 깨친 다음에는 스스로 걷는다. 그러면 여러분 차안하고 차안과 피안이 어디냐면 차안과 피안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자리가 깨치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쪽 언덕이고 깨친 사람한테는 저쪽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언덕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가 못 깨친 사람한테는 이쪽 언덕이고 깨친 사람한테는 저쪽 언덕이에요. 무엇을 깨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본질을 깨친다. 자, 자기의 본질을 한자에서는 성품 성자를 쓰거든요. 성품 성자, 견성한다. 자기의 본질을 본다. 견성한다. 견성한 사람한테는 이 땅이 피안, 열반, 극락정토가 되고 이걸 못 깨친 사람은 여기가 고통의 바다, 고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어차피 사는데 그 사는 자리가 고해에서 사는가, 극락정토에서 사는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것이 바뀌기 때문에
깨달음은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걷는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나 쓰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해능은 저는 변방에 태어나서 말조차 바르지 못하옵더니 스님의 법을 받아 이제는 이미 깨쳤사오니 다만 마땅히 자성으로 스스로 건넨다. 자성으로 스스로 건넙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주 지금 중요한 이제 육조의 가르침이 뭐냐? 자성으로 스스로 건넌다. 이거예요. 자성자도. 자성으로 스스로 건넌다. 자성자도. 자성이란 말은 뭐냐면 자는 자기 스스로 자자니까 자기고 성은 본질. 성은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자성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자성으로 스스로를 걷는다. 그러니까 걷느려면 고해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려면 자성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책을 읽게 되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자성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자성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기. 여러분의 자기. 참 인간이라는 건 참 재밌는 존재예요. 인간이 참 재미있다. 왜냐하면 많은 문학 작품은 주제가 순례라 그래요. 순례. 퀘스트라고 해서 많은 이 정도가 아니고 모든 문학 작품의 주제는 퀘스트, 즉 순례예요. 그 순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할 때 많은 이제 그 작가들이 그것도 보통 작가가 아닌 정말 고전을 남긴 작가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순례다. 무엇을 향한 순례인가? 진리를 향한 순례죠.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자기가 자성이에요. 자성, 자기.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는 진짜 자기가 아니다는 거죠. 한결같이 깨달은 사람이나 이런 대가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 그런 나는 가짜다 이 말이 그런 나가 없다 이 말이 무아라는 뜻이에요. 무아라는 말은 나가 없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가 그거는 가짜다.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엉뚱한 것을 나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예능 같은 사람은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다. 깨닫고 나니까 육조가 하는 소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누구냐면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지금 제 말 들리십니까? 네. 저 보이십니까? 네. 예. 그 불교에서 우리가 지금 선불교의 이 고전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비록 여러분께서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지금 고전으로서 육조단경을 지금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신데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불교는 선불교고 그 선불교는 안거라는 걸 하지 않아요? 안거 여름 석달, 겨울 석달 이렇게 들어가서 참선하잖아요. 안거 시작할 때 안거 참석한 스님들이 다 모이고 그 안거를 지도하는 방장스님. 그 방장스님이 이제 시작할 때 올라가서 이제 결제 안거를 시작하는 결제 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배 없이 딱 올라가시면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예. 한번 이렇게 보이고 다음 한번 이렇게 치고 놓지요. 사실은 그걸로 법문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실은
법문이 끝납니다. 근데 너무 못 알아들을까봐 그 뒤에 이제 말을 조금 더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법문은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주장자를 보이고 한번 치고 이게 법문의 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석 달 동안 안거하면서 참선하면서 참선의 목적은 자성을 깨닫는 거예요. 자성을. 그러면 석 달간 이제 열심히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할 때 자성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보이면 말은 안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 보입니까? 이 말이에요. 보입니까? 그러면 보는 그것이 자성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못 알아들까 봐 한번 또 높아심에서 한번 또 이렇게 쳐서 들립니까? 듣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자기, 여러분의 참나, 여러분의 본래 면목, 진면목, 자성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인들이 참선 안거 들어가서 참선하면서 뭘 목적이 무엇인가? 자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에요. 견성. 견성. 자기의 본질을 본다. 자, 그래서 자성으로 스스로 건넬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불교 신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아, 이 지금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간단 명료하구나. 뭐냐면 자성을 깨달으면 되는구나. 견성하면 되는구나. 자성을 보면 되는구나. 그러면 자성이 무엇인가? 너무 간단 명료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저를 보시고 저 말을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면, 그걸 깨달으면 된다. 정말 간단한데 이걸 사람들이 쉽게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쉽게 못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눈을 가지고 저를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5만 천지 사방에 삼라만상을 다 보지요. 그렇지 않아요? 눈이 다 보는데 눈이 눈을 자기를 보지는 못하지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자기를 보면 안 돼요. 눈이 삼라만상을 보려면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자기를 보면 삼라만상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은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께서 이 지금 마이크 받침대인데, 이 마이크 받침대를 지금 이 순간 보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눈 자체가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본체가, 여러분의 본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육체에 속해서 물질이잖아요. 눈 자체는. 그렇지 않나요? 눈 자체는 물질이잖아요. 카메라에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가 스스로 찍지는 못하잖아요. 카메라가. 카메라가 스스로 찍지는 못하잖아요. 뭐가 찍어요? 카메라를? 카메라가 있을 때 카메라가 스스로는 못 찍지요. 뭐가 찍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찍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몸이 카메라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가 이 육체를 통해서 지금 보고 듣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간단하고 당연하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놓치고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일생을 거쳐서 이걸 찾으러 순례를 한다 이거예요. 일생을 거쳐서 이거를 찾으러 순례를 한다.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래서 깨달음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깨달음의 비결. 깨달음의 비결은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일 간단하잖아요.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 육조해낸 건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비결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이후로 불법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행할 것이다. 너가 떠난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하직할 것이니 너는 이제 잘 가거라. 힘써 남쪽으로 향하여 가되 속히 설법을 하려고 서두르지 마라. 범난이 이르리라 하셨다. 속히 설법한다 이 말은 이걸 남한테 가르치려고 빨리 났으면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너가 다친다. 혹시라도 그래서 너 이 겨우 달마스님의 깨달은 불법이 2조, 3조, 4조, 5조, 봉인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이 불법을 너에게 물려주는데 너는 서둘러서 이걸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다친다. 너가 만약에 탈이 나면 불법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푹 익혀서 나와라. 잘 숨어 있다가 푹 익은 다음에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범난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밑에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헌본 중종본에는 존중봉에는 이것이 다음과 같이 되었는데 뜻이 더욱 명료하다. 오조께서 내가 본성을 깨쳤음을 아시고 이 해능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문장이 여러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조단경에서 그러니까 육조단경에 본이 많아요. 가장 오래된 돈황본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덕이본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본에 따라서 내용이 있는 게 있고 빠진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덕이본에 지금 빠져있는 부분을 여기 지금 첨가를 각주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첨가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본심을 알지 못하였다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이게 한자로는 불식 본심 학법 무익. 불식 본심 학법 무익. 그 밑에 있죠? 한자. 워낙 이게 중요해서 여러분께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불식 본심. 자기의 본래 마음을, 자기 본질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본래 마음이 우리들의 참 자기예요. 그러니까 본심을 불식, 알지 못한다면 학법, 법을 배워도 무익, 이익이 없다. 여러분, 불식 본심, 학법 무익. 자기의 본래 마음을 모른다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마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익이 없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교의 목적은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불교의 목적은 고통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나라는 것도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는데 현상의 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하고 생각,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 이게 현상의 나인데 현상의 나는 몸하고 생각, 감정은 여러분 행복과 불행 속에서 춤을 추나요, 안 추나요?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계속 바뀌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현상에 나만 알고 살면 그 나는 항상 변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처님조차도 돌아가실 때는 고통 속에서
그 이질 설사를 만나가지고 설사를 만나서 탈이 나서 음식이 탈이 나서 고통스럽게 설사하시면서 거기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조차도 이 몸은 이 행불행이라고 하는 이 변동 이 변동스러운 이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본질은 지금 책에서 지금 본심이라 그러잖아요. 본심. 여러분 본심은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고 지금 한 20, 30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는 그것이 수업 시작할 때 저를 보는 그것이 지금 저를 보는데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는데 힘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요?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 여러분의 본질은 항상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의 본질이 하는 일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아요. 지금 실증적으로 20분 전에 저 보실 때하고 지금 저 볼 때하고 여러분의 보는 것은 변하지 않지요. 안 변했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안 변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은 저를 보는 그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인데 그것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도 저 보셨잖아요. 일주일 전에 저 보셨을 때 그거하고 지금 저를 보시는 여러분의 지금 그거하고 변화가 있나요? 그때는 잘 보이고 지금은 잘 안 보입니까? 젊었을 때는 더 잘 보였을까요? 어릴 때는 뭐 안 보였을까요? 같지요? 여기에 착안을 하는 거예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안 들어요. 그걸 자성이라고 지금 부른다 이거예요. 이거를 나의 본질, 자성이라고 부른다. 이것의 특징은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 않아요. 위의 특징은 변화예요. 현상의 특징은 변화하고 본질의 특징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납득이 안 됐을 뿐이지 이 본질을 확인하게 되면 이 본질은 변화하지 않아서 사실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사라질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무시, 무종이라고 불러요. 같은 무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나지도 않는다. 무시, 무종을 다른 말로는 불생, 불멸.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사니까 이 몸은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가르침을 인연으로 삼아서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그냥 이거 하나의 고전을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전을 통해서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고전이라면 그러면 뭔가 뜻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세히 귀담아 들어보면 메시지는 간단하거든요. 자성을 깨달으면 불생불멸을 얻는다 이거예요. 자성을 깨달으면 불생불멸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나이가 지금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기력은 좀 있잖아요. 그럼 기력이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잡다한 일은 좀 줄이고
자성을 깨닫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자성을 깨닫게 되면 불생불멸을 얻는다.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정말 뭐 인간한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깨닫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거예요. 먼저 깨닫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하고, 아니면 다른 말로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청전에, 여러분, 심청전에 신봉사가 눈뜨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심청전에 그 신봉사가 눈뜨는 게, 신봉사가 지금 본심의 봉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봉사가 마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 심청이라는 말 보세요. 청이 물론 이제 심가는 이렇게 되지만 심이란 뜻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심청이 눈망울청이에요. 심청가에 심청이 어머니가 산탈, 곽씨 부인이 산탈이 나서 죽으면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얘 이름을 청이라고 허여주오. 얘가 빨리 자라서 아버지인 당신의 신봉사 보고 당신의 눈이 되도록. 이 청이 눈망울청이에요. 심청은 마음의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가 심청전인데, 그 내용 전체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조 시대에 나온 판소리니까 그 주제, 겉으로 주제는 효도, 심청이가 아버지 눈뜨게 해주는 효도라고 하는 주제로, 유교적인 주제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안에는 눈뜨는 이야기,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신봉사가 눈뜨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어느 자리에서 찻자리가 있었어. 거기 참석했더니 마침 그 찻자리에 판소리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차가 좀 이렇게 들어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흥이 나가지고 소리 한번 해주세요 한 분이 소리 한번 해주세요 하니까 흥이 나서 기왕이면 신봉사 눈뜨는 대목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주 현장에서 라이브로 잘 들었네요. 그런 찻자리가 참 좋아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차 한잔 마시면서 흥이 나니까 그 마침 소리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신봉사가 눈뜨는 거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견성, 성품을 본다. 지금 우리는 현상은 보는데, 육안으로 현상은 보는데 심안이 지금 심청이 지금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못 본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 육체는 생로병사하지만 우리들의 본질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저같이 지금 성천문화재단에서, 제가 스페인에서 문학박사 받고 30대 초반에 돌아와서 20년을 여기서 제가 근무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윤실장 계시지만 제가 해도 전임으로 여기서 연구실장이라고 해서 실무 책임을 맡아서 20년을 제가 여기서 봉사를 했거든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수많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유실장에 앉아있는 저 자리에 저도 앉아가지고 20년간 수많은 고전을 한국의 최고 석학들로부터 다 들었다 이거예요. 20년을 듣고 나니까 결론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에 눈뜨는 일이다. 마음에 눈뜨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해탈을 해서 이 생사로부터 생사 해탈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때 윤실장 저 자리에 제가 있을 때, 그때 한 분 여기에 이 자리에서 강의하신 많은 정말 기라슨 같은 한국의 석학들이 계셨는데, 정말 진짜 그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들이 다 여기
여기서 권정 강의를 하셨네요. 그 중에 그 이화여대 교목하셨던 김홍호 선생님께서 또 여기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가만히 김홍호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보니까 김홍호 선생님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 제가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20년간 이 자리에 앉아있어 보면 가치가 서요, 가치가. 아, 결국은 모든 고전을 들어보면 결론은 마음의 눈을 뜨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김호 선생님은 그 당시에 마음에 눈뜬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깨닫고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분 말씀은 나도 애써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성 유형우라고 하는 또 스승이 있잖아요. 김호 선생님이 깨달은 거는 유형우 선생님 가르침에 바로 직접적으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유형우 선생님이, 김호 선생님이 평양 고보 나온 평양 사람이잖아요. 본래 고향은 황해도 서흥이지만 이분이 피난 내려와가지고 유형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피난 내려올 때 어머님을 모시고 내려왔거든. 근데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장성하니까 빨리 결혼해서 짝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홀어머니는.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다성 유형모 스승은 반대했거든요. 내가 결혼을 해봤더니 결국 결혼했더니 결국 해혼하게 되더라. 유형모 선생님은 독특해서 결혼하고 해혼식을 올린 분이에요. 그래서 해혼하게 되더라. 근데 자네는 지금 소질이 있고 공부를, 마음 공부를 좋아하니까 결혼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서 대성하도록 하시게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결혼하라 그러고 스승은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김호 선생님이 갈등하다가 결혼했어요. 어머니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스승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김호 선생님이 깨달은 대목은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다 깨달은 게 아니고 스승은 결혼을 말렸는데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승을 못 보니까 혼자서 이제 그때 주역 보시다가 혼자서 주역을 보다가 주역 보시다가 깨달았거든요. 김호 선생님은. 그러니까 스승을 등져가지고 그때는 차마 나타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무튼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도 아주 그냥 끙끙 앓다가 이렇게 툭 터져가지고 공부가 됐기 때문에 방법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솔직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방법을 나도 뭐라고 딱 꼭 집어서 뭐라고 해줄 수가 없다. 나도 그냥 애쓰다가 이렇게 공부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방법이 궁금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선불교에서 참선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유주단경을 이렇게 강의하게 된 그 인연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 당시 제 눈에는 이 강단에 있었던 그 기라승 같은 한국의 석학들 중에서 최고의 인격자이시며 또 뭐 막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깨달은 행을 그렇게 실천을 하시는 그런 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깨닫습니까? 하니까 나도 애써다가 됐지. 방법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방법은 선불교의 참선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뒤로 참선을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런 인연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저로서는 한 인간으로서 이 고전 교육이 소중하고 이 고전 교육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이 인간으로 태어난 한계, 인간의 한계는 생로병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살아생전에. 근데 몇몇 분들이 그렇게 영생을 얻는다든지 생사를 해탈한다든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이야기가 여기에는 이렇게
박혀 있다. 그래서 지금 불식 본심 학법 무익. 본심을 모르면 법을 공부해도 이익이 없다. 이 말은 제가 사무쳐요. 저 같은 입장에서 방금 제가 뭐 김호 선생님과의 인연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고전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요. 별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안 죽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질은 죽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상은 죽어요. 우리들의 본질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 본질을 깨달으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예요. 생로병사를.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인연이 이런 문제의 포인트를 착안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은 충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이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육조장경은 드라마틱해요. 이렇게 이야기가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육조해능이 오족께 하직하고 발을 돌려 남쪽으로 향하며 두 달 반 만에 대유령에 이르렀다. 확실히 중국은 땅이 커요. 양자강 밑에 대유령이 있는데 여기까지 걸어서 두 달 반에 걸려서 대유령에 도착했다. 대유령 아래를 영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남을 따가지고 우리도 지금 조령, 태백산맥이 소백산맥으로 갈라지는 거기 조령 있잖아요. 문경세제 있고. 조령 아래를 영남이라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영남이라고 하는 그 원래 유래는 중국에 있고 그 중국의 영남은 대유령 아래를 영남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기 복건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뭐 그 홍콩 건너편 땅들 광주라고 지은 거예요. 광주 넓을 광자에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다 영남들이에요. 그래서 대유령에 이르렀다. 오족께서 돌아가시어 수위를 상당하지 않으시니 당에 오르지 않으시니 대중이 의심이 드러나가 물었다. 화상이시여 어디인가 환후라도 계십니까? 병은 없다. 의법이 남으로 갔느니라. 그러니까 가사라고 하는 가사 상당할 때는 가사를 수하고 가사를 읽고 법문하게 돼 있어요. 상당할 때는 상당 법문은 근데 가사가 없으니까 상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아프십니까? 했더니 가사가 의법이 가사가 남으로 갔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하니까 능한자가 얻었느니라. 여기서 대중은 곧 알아차렸다. 해능 그러잖아요. 해능. 그 중국에서 스님들 이름이 해능일 때는 해능 다 안 부르고 능이라고 불러요. 능수자 이런 식으로 한자를 불러요. 끝에 자를. 그래서 능이 가져갔느니라.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해능이 가져갔구나. 마침 해능이 또 안 보이잖아요. 방앗간에서 방아짓던 그 행자가 안 보여서 대중은 알아차렸다. 뒤에서 수백 명이 쫓아왔으니 의발을 뺏으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 행자를 육조라고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뺏으러 쫓아왔다. 그 가운데 한 중이 있었는데 속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라 하였다. 본시 사품 장군으로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이 사람이 힘을 다하여 쫓아오니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를 따라잡았다. 자, 대유령 고개를 넘어갈 때 따라잡혔어요. 자, 따라잡혀서 나는 따라잡히니까 해능이 의발을 의는 옷이고 발은 밥그릇이에요. 바로 옷하고 밥그릇은 달마 스님의 전재산이었어요. 스님들은 옷하고 밥그릇이 스님들의 원래 전재산이잖아요. 이게 전재산을 물려준 거죠.
2조, 3조, 4조, 5조, 6조. 그러니까 의발을 바위 위에 내어놓으며 이 옷은 믿음의 표시이거니 어찌 힘으로 다툴까 보냐 하고 나는 숯불 속에 숨었다. 그러니까 의발을 뺏으러 왔으니까 의발을 바위 위에 놓고 자기는 숨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의발이 목적이라면 찾았다 그러고 돌아갈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해명이 달려와 의발을 잡아 거두려 하였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발을 딱 의발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실제로 안 움직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뜻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뭔가가 의심적일 거 아니에요. 아, 의발이 이제 여기 있어. 찾았어. 그런데 오조 자기의 스승인 오조 스님이 이 해능한테 이걸 물려줬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나는 인정은 못하겠지만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이 들어서 함부로 이걸 이 귀한 것을 함부로 탁 못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해명이 마음을 좀 바꿔요. 해명이 소리쳤다. 행자시여, 행자시여, 저는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참 진실한 말이에요. 뺏으러 왔지만 이 순간 마음을 바꿔가지고 저는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 윤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한마디만 충고할게요. 우리 저희 후임자인 윤 실장님한테 이 법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승천문화재단의 고전아카데미 같은 이런 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법을 생각을 해요. 이 법이 진리잖아요. 나는 지금 의발을 뺏으러 온 게 아니고 진리를,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면서 이런 데서 일을 하면 일을 하면서 법을 염두에 두면 모든 일이 순조로워요. 법에 비추면 돼. 그러니까 진짜 간단 명료한 것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염두에 두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법이라는 것이 가치로 딱 서 있으면 법이 딱 자기 인생의 어떤 중심이 잡아주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매사가 순조롭게 풀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한다. 드디어 내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의발을 뺏으러 온 게 아니고 법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내가 나와서 반석 위에 앉으니 반석 위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의발이 의발을 놓은 그 반석 위에 딱 앉았더니 해명이 절을 하고 말하였다. 절한다는 말은 그 자기보다도 부한데 절을 하고 말을 한다 이 말은 이제 인정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바라옵건대 행자시여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강의는 법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법은 아니에요. 법은 반드시 저를 받고 설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귀한, 법은 귀한 거라서 그냥 이야기를 안 해요. 반드시 저를 받고 해요. 그래야지 받아들일 사람이 마음 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법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보통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말을 진리는 그래요. 상식을 뛰어넘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평생 나라고 믿어온 그것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했잖아요. 진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살아서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 살아서 깨어있는,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다들 깨어 계시고 또 다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알고 보면 여러분의 생명력이, 줄여서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나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면 다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남자다 여자다 하고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은 여러분, 생명한테는 남녀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남녀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친놈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법을 말할 때는 예수님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근데 이런 말을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아, 지가 뭐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자세의 표시로 절을 했다 이거예요.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절을 하고 말하였다. 자기보다도 한참 부한데,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인데, 절을 하고 말하였다. 바라오콘 대행자시여, 저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한다. 내가 말하였다. 너가 이미 법을 위하여 왔을진데, 이제 모든 반년을 다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마라. 반년은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이에요. 잡다한 인연인데, 잡다한 인연, 반은 얽힐 반자, 연은 인연연자, 얽혀있는 인연,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인연이 복잡한 사람은 생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위하여 왔을진데, 일단 반년을 다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마라.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아까 소개 말씀드렸듯이 김호 선생님한테 여쭈었을 때 김호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나도 애쓰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딱 이런 방법을 일러줄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비해서 육조 해능은 보세요. 깨달았고 얼마 안 돼 도망가는 입장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법을 물으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닫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대목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저 같으면 평생을 이 대목을 찾아 헤맸어요. 아니,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제가 문학, 철학, 종교 모든 공부를 해보니까 결론은 퀘스트더라고요. 퀘스트. 순례라고. 순례. 무엇을 향한 순례인가? 자기를 만나기 위한 순례예요. 자기를 깨닫기 위한. 그래야지 생사라고 하는 이 인간의 가장 일대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아, 지금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가 쉬어라. 일단 잡다한 생각을 쉬고 한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하고 한참 있다가 해명에게 말하였다. 한참 있다가를 한자로는 양구라 그래요. 양구. 양구는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 조용히 있는 거. 양구. 그래서 그 부처님 같은 분도 경에 보면 누가 무슨 질문할 때 여러 가지 스타일로 답변했는데 답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구예요. 누가 물었을 때 가만히 있었다 이거예요. 양구,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은 뒤에 좀 생각을 쉬어라. 법이 뭡니까 하니까. 법이 뭡니까 하니까 그러면 우선 좀 생각을 쉬세요 하고 기다려줬다 이거예요. 생각이 가라앉을 동안 좀 기다려줬다. 생각이 가라앉을 동안 기다려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옷을 뺏으려고 하는 욕심이 출렁이고 있어서 그것을 좀 쉬게 기다려줬다. 이거 깨달음의 조건이에요. 깨달으려면 마음이 일단 한번 이렇게 고요하게 쉬어야 돼요. 그 다음 대목은 중요한 대목이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명상좌의 본래 면목인가? 요게 질문이에요. 요 질문을 우리가 진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이 질문을 받아들이면 깨닫는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 깨달았어요. 이 질문에. 요 질문에 깨달았어요. 어떤 질문인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그러니까 이러한 때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때예요? 우리의 생각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때, 그 상태,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본질이 뭐냐면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는 여러분의 본질. 그게 뭐냐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의 지금 의식 상태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의식 상태.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실제로 생각을 안 하면 아 이겁니까 하고 아 이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명상자 당신의 본래 면목이다 이 말이에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 본질이다. 그러면 여기 발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한 100년 지나서 여기로부터 한 100년 지나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상태를 스승이 만들어줘요. 그러면 제자는 그걸 만들어주면 그 제자는 아 이겁니까 하고 깨달아요. 그러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 상태 그거 만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서 제 말을 듣고 계시잖아요.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께서는 어쩔 수 없이 선 또는 악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은 이해되세요? 지금 제 강의를 듣는 한은 여러분의 생각이 계속 굴러가지 그것이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중간 여러분한테는 할 수 없이 제가 중간 상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선을 생각하면 플러스 100이라 하고 악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100이라고 할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 여러분의 마음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요걸 이제 선불교에서는 요걸 중도라고 해요. 중도의 상태. 그 우리 마음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가장 순수한 가장 평정한 중도라고 하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 이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에요. 그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보통 사람은 선 또는 악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강의에서. 그죠? 제가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 또
제 말 따라서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선 또는 악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100년만 지나면 두 사람의 천재가 나와가지고 법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불법의 직접 대의가 뭡니까? 하고 물을 때 두 사람이 대표적인 선생이 나타나서 그 생각을 없애주는 그 방법을 썼어요. 첫 번째는 임제라고 하는 분이에요. 임제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육조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육조의 제자 중에서 임제가 나타나서 임제의 가르침을 임제종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은 한국 불교는 임제종이에요. 한국에 지금 다 임제종이에요. 임제종. 그러니까 그 임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고함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 법을 물으면 가까이 오라 그러고 귀에다 대고 고함을 질렀어요. 고함을 지르면 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고함 지르는 걸 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임제할이에요. 이렇게 뭐 진리가 뭡니까? 하고 물을 생각이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그럼 진리를 말로 설명하면 이 생각이 없어지는 그 상태를 못 깨닫겠죠. 말로 설명하면 말 듣느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고 물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그 마음 상태를 일러주기 위해서는 가까이 오라 그러고 고함을 확 질러버리면 그러면 고함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 혼비벽산하겠죠. 생각이 붙어있을까요? 날아갈까요? 날아가지요. 고함을 탁 치면 그 생각이 진리가 뭐냐는 생각이 날아가. 진리가 뭐냐는 선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있는 한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는 상태.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럼 고함을 탁 질러주면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 생각이 싹 도망가 버린다. 그때 고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명해요. 임제할. 임제는 할을 가지고 가르쳤다. 원리는 이해되세요? 말로 해가지고는 말 따라다니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을 딱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들고 생각은 없는데 정신이 번쩍 든 상태. 아 하고 자기가 깨닫게 된다. 그거를 깨닫는다. 그리고 임제 당대에 라이벌이 누구냐면 덕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덕산. 그래서 이 덕산은 방이라고 해서 몽둥이 방자. 봉이라고도 쓰죠. 이거를 발음을 방이라고 해요. 덕산 방. 덕산은 몽둥이를 가지고. 임제할 덕산 방. 두 사람의 할과 고함과 몽둥이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질문하는 사람의 생각을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게 만들어주는 거 실제로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으러 온 사람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딱 타이밍 봐가지고 그 생각을 탁 쳐준다 이거예요. 그 상태를 딱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거군요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제 말로 설명을 지금 저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고함 지르고 몽둥이를 휘두르면 여러분 다음 시간 아무도 안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는 이제 강단 수업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진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해가지고 못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돌아보세요. 생각하는 습관이 많아요,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생각하는 습관으로부터 한번 놓여나기가
쉬운 일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방편을 고함이나 방망이로 깨닫게 만들어줬다. 그게 이 선이 활발발, 육조회능부터, 여러분, 육조회능부터 한 100년, 150년 사이, 그때가 선의 황금시대라 그래요. 그때 수천 명의 깨달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 기록이, 그때 깨달은 사람의 기록이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책이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전등록에는 1704사람의 깨달은 인연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1704분의 깨달은 기록이 거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인연을 공안이라고 불렀어요. 공안. 공식 문서. 공안. 그래서 1700공안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1700공안이라는 말의 출처는 전등록에 1704분의 깨달은 분들의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 기록들 하나하나가 공안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1700공안이 있다. 근데 그것들이 가장 전성기 때는 고함이나 몽둥이로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스스로 아 이거군요 하고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본질이 뭐냐? 본질은 여러분 본질은 생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생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에 여기서 이게 바탕이다. 이게 바탕이다. 바탕을 한자로 성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바탕 성자. 바탕.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 요게 우리 존재의 바탕이에요. 우리 존재의 바탕. 그러니까 여기서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비유하면 여러분 칠판 있죠? 칠판 있죠? 칠판에 쓰여져 있는 글자들은 생각이에요. 변하지요. 근데 이 글자들이 쓰여지고 있는 칠판 자체, 이건 바탕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바탕, 글자인 생각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바탕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나는 누구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걸 나라고 할 때는 나는 생로병사하지만 본질인 이 바탕을 발견하면 이 바탕은 불생, 불로, 불병, 불사다 이거예요. 바탕은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거다. 이거. 견성이다. 바탕을 보는 거다. 견성이다. 근데 인간이 자기의 생각이 한번 딱 스톱을 해가지고 또렷하게 역력히 껴있는 그 상태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생각을 끊어주기 위해서 고함을 치거나 때렸다. 그게 인연이 맞으면, 아, 이거군요 하고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깨달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대목은 따라서 여러분께서 상당히 중요해서 요것만 다시 읽고 쉬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대가 이미 법을 위하여 왔을진데 이제 모든 복잡한 인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마라.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하고 양부 한참 있다가 해명에게 말하였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때 이걸 경험한다 이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상태, 우리들의 의식 상태,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저것도 생각하지 않는 의식 상태, 그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다. 하니 해명이 은하에 대우하였다. 그 말 끝에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명백한 이렇게 이런 정명이 가르침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책은 중요한 거예요. 한 인간이 자기가 깨닫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깨닫게 만들어줬는가. 또 그 사람은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 하고 은하에 대화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이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대목을 한번 읽어본 이 인연으로 요 대목을 반추해 보신다면, 반추를 해 보시면 언젠가 여러분도 아 이거구나 하고 딱 대오하는 날이 온다. 아 이거구나, 이걸 말했구나.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이거, 요 상태, 한 인간의 정신 상태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상태, 바로 그때 그것이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은 인류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